보마. 네, 여보세요? 예, 보마입니다. 네네. 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작년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, 네. 그래서 병원비가 얼마 나오셨다고요? 병원비가 총 61만 7천 원 나왔어요. 몇 번 통원 치료 하셨는데요? 통원 치료는 7일 동안 받았거든요, 7번은. 그러면 한 달에 거의, 아니, 하루에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나가겠네요? 거의 예, 한 8, 9만 원? 9만 원 정도. 의원이요? 병원이요? 의원? 의원. 그러면 만 원 제외하고 나와요. 네, 그럼 25만 원에서 만 원을 제외하는 건가요? 아니죠. 이거는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비례보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네. 하루에 8만 원도 썼으면 의원이니까 네. 만 원 제외하고 7만 원이 보상이 되는 거죠. 약값은 따로고. 아, 그럼 전체 계산이 아닌 일자별로 그렇죠. 입원했을 때는 전체 계산인데요. 통원했을 때는 일자별로 25만 원까지 돼요. 의원은 만 원, 병원은 15,000원, 대학병원, 종합병원은 2만 원 제외하고 25만 원까지 보상이 되시고요. 근데 이분들은 회당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. 만약에 그 하루에 여러 가지를 치료를 받잖아요. 그러면 2만 원짜리가 있고 그 비급여에서 네네. 만 원을 다 빼 2만 원씩을 다 빼던데요. 2만 원씩을 왜 빼요? 의원이면 만 원인데.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네. 이상하고 그래서 의원은 만 원이고요. 그리고 네. 그거는 하루에요. 네네. 예,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그게 이쪽 병원, 저쪽 병원 같은 모르겠는데 한쪽 병원이잖아요. 네네. 계산할 때는 영수증이 세 군데 있어요? 아니면 한 군데로 있어요? 하루에? 하루에 한 군데서 다 받은 거예요. Nope. 병원은 한 번에 계산한 거예요? 아니면 세 번을 나눠서 한 거예요? 한 군데 갔는데 거기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네. 예, 그 세 가지를 받은 거예요. 어, 그리고 그다음에 진료비 계산할 때는 한 번에 계산했죠? 네네. 그러면은 병원비가 그래서 8만 얼마 나온 거죠. 그래서 7일 동안에도 60 얼마 나온 거고. 네네. 네, 그러면은 8만 얼마면 만 원 제외하고 7만 원을 보상받으면 돼요. 예를 들어서. 약값은 8천 원부터 5만 원까지고요. 네네.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요? 네네. 그래서 이게 뭐 2019년부터는 또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그 계산법이 뭐 예전이랑 틀리다고 그러셔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가 받아서. 그래서 총 금액 얼마 받으신 건데요? 그래서 보험금을. 4천 얼마요. 4천 얼마요? 예. 그러면 실손보험 가입한 의미가 없죠. 혹시 유병자 실손이에요? 아니면 그냥 실손이에요? 어쨌든 실손 이건... 그냥 특약이거든요. 그 단독 실손. 네? 단독 실손. 네네.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데 제가 약관을 다시 한번 보고 나서 연락을 드릴게요. 네네. 예예. 네. 예예. 제가 더 얘기를 해보고 예 다시 전화 드릴게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팩트만 말씀드리면 잘못 가입이 된 거예요. 잘못 가입된 게 아니고 보험금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. 원래 지금 네. 원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액이나 아니면 뭐 다섯 번 여섯 번 간 거 진료비 상세 내역서나 이런 거 없어도 돼요. 근데 그건 달라는 이유는 보험사에서 뭐 자기들이 차감을 하려고 이건 안 됩니다. 이건 안 됩니다. 예. 근데 제가 약관에 그거 제가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. 뭐 외모 개선, 그 다음에 임신출산, 뭐 정신 우울증, 뭐 몇 가지는 보장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. 그거 외에는 다 보장이 되는 건데 얘네들은 뭐 비급여고 이거는 건강보험 적용 안 돼서 보상 안 됩니다 이러고 헛소리하는 거죠. 네. 아. 뭐 8만 원도 유기치에서 60 얼마 나왔으면 입원하시면 급여 90% 비급여 80%가 보장이 돼요. 작년에 가입했으니까. 근데 올해 근데 통원 치료니까 의원 만 원, 병원 15,000원, 대학병원 종합병원 2만 원 제외하고 8만 원에서 차감하고 한 5, 6만 원 나와야 되는데. 그렇게 안 나오고 4천 원밖에 안 나왔다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네.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험 재접수 하시고요. 만약에 보험은 지금 안 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. 그럼 제가 도움 드릴게요.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